자, 이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 혈압은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혈압에는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혈압이냐, 네 종류 혈압이 뭐냐. 첫째, 여러분에겐 좀 생소한 명칭인데, 중추성 고혈압이 있다. 중추란 게 뭐예요? 뇌입니다. 뇌성 고혈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뇌, 우리 혈압을 항상 안 맞게 조절해주는, 조절해주는 그, 혈압 조절 중추가 있어요. 이게 망가졌을 때, 중풍이나 뇌경색 이런 걸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혈압 조절이 낮춰야 되는데도 안 낮추고 혈압을 올리고, 이런 혈압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나 이런 혈압은 아주 지극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추성 고혈압이다. 그 다음에는 신장성 고혈압. 신장은 콩팥입니다. 그렇죠?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이게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피를 잘 걸러내지 못할 경우에 혈압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피를 못 걸러내니까 이제 우리 몸은 자꾸 혈압을 올려가지고라도 신장에다가 피를 어떻게 더 많이 보내려고 보내서 좀 걸러내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신장성 고혈압.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사람, 신장 나빠지면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민성 고혈압. 이 마음심자예요. 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화가 난다든지 그러면 혈압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성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 때문에 혈압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더라도, 화가 좀 나더라도 혈압이 찔끔 올랐다가 또 좀 있으면 화가 풀리면 혈압이 내려가 버리고 그런데, 이 시민성 고혈압 환자들은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일단 인상만 딱 보면 이 고혈압이라고 딱 써놨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고혈압이 높겠구나. 그것이 딱 보일 만큼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입만 벌렸다 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고혈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우리 의사들이 또는 일반인들이 부르는, 흔히 그냥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그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부른다. 본태성 고혈압. 본태성. 본태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본래 그렇다.
본래 본태서 본래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본래 상태다. 아, 혈압이 높은데 본래 그런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본래 그런 거야라고 해가지고 본태성이라고 명칭을 탁 갖다 붙여 놓으니까 굉장히 유식한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실상은 무슨 말인지 하면 원인을 모를 고혈압들이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모를 원인을 저 딱히 뭐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고혈압이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냐고 하면 나이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혈압 올라가는 거야. 그 본래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니 고혈압이니 동맥경화니 뭐 암이니 옛날에는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주로 생각했어요? 나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그냥 성인병이라고 그랬습니다. 50 이상이 되면 다 생기게 돼 있는 거야. 그런 뜻으로 명칭을 정한 것이 성인병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성인병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그건 유식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다 병든다 이런 개념으로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런 병은 다 50 넘어야 60이 돼야 생기는 병인데 30밖에 안 되는데 뭐예요? 고혈압이 있고 30도 채 안 됐는데 혈압이 높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제 이래서 아하 나이가 원인이 될 수는 없구나. 그러면서 자연이 이제 무슨 용어가 등장하게 되냐면 아하 나이가 젊어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혈압이 오를 수 있구나 젊은 나이에서도.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고 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이구나.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나쁘면 유전자가 나쁘게 변해서 이런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생활 나쁜 생활 습관의 결과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이다. 그러면 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병에 많이 걸렸을까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가지고 또 나쁜 생활 습관이 계속되고 오래 계속되고 할수록 유전자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높기 때문.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자가 결혼을 너무 늦게 해도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에 결혼해서 임신을 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변질된 아기가 그러니까 기형아 같은 애가 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나이도 유전자 변질에 한몫하기는 해서 옛날에는 나이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질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데 생활 습관과 나이도 유전자 변질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오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나이가 들면 혈압은 자연히 올라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공식이 있었냐고 하면 정상 혈압이 뭐냐 하면 90에다가 나이를 더한 것이 정상 혈압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상구의 정상 혈압은 168입니다. 네. 네. 근데 대충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80이 다 돼 가니까, 뭐도 없어요. 생기도 없고, 또 뭐 별로 희망도 없고,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이 희망이 없어지면 혈압이 점점 오릅니다. 예. 참, 예. 그래서 사람이 전망 상태다. 그럼 혈압 확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그래서 대개 보면 혈압이 120에 막 80이다. 이게 정상. 뭐 70일 수도 있고 90 80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130까지 올라가도 대충 정상으로 봐주고 그런데 되게 뭐 아주 젊고 건강한 사람들 120에 80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혈압이 건강한 생활 습관만 유지가 되면 60이 돼도 똑같은 혈압이에요. 65세가 돼도 똑같은 혈압, 70, 80이 돼도 똑같은 혈압이에요. 제 혈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는 완전히 무식한 얘기였다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혈압을 볼 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혈압의 숫자가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와. 하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 혈압제가 숫자가 두 개가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지. 자, 우리가 혈압을 한번 쟀습니다. 어떤 사람을 재니까 혈압이 146에 95다. 어떤 사람 혈압 재니까 152에 85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혈압하고 이 사람 혈압하고 아, 이거, 누구를? 138로 바꿉시다. 이 사람은 148로 바꾸고, 어느 사람이 나쁜 혈압이게? 네? 위에 사람이 나쁠까? 밑에 사람이 나쁠까? 예, 네, 위에 사람이 나쁩니다. 왜? 이게 높아요. 밑에 혈압이 높아서 그래. 왜 그럴까? 예. 네.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혈압을 일단 재면, 위에 혈압도 중요하죠. 그러나, 밑에 혈압을 더 주시합니다. 자, 위에 혈압, 밑에 혈압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위에 거, 밑에 거. 그런데 그건 참 좀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정식으로 배웠어요. 위에 거를 뭐라 그래요? 네, 최고 혈압 또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수축기 혈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은 수축했다가 또 뭐예요? 확장하고 수축했다가 확장하니까 이 수축할 때 심장 안에 있던 피를 왕창 어떻게 혈관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혈압은 혈관에서 재거든. 그러니까 수축할 때 혈압이 더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위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고 혈압이라고 그래요. 수축할 때 심장이 탁 수축했을 때 혈압이 최고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혈압이 이제 이 혈관에서 혈압을 재면 언제 혈압이 제일 떨어지겠어? 확장할 때죠. 그렇죠. 확장하면 혈관에 나가 있는 피를 어떻게 심장으로 다시 빨아들인다고. 그러면 혈관이 받는 압력은 어떻게 쭉 줄어드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서 숫자가 두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강력하게 피를 뿜어내는데 세게 뿜어낼수록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반대로 확장기 혈압은 최저 혈압, 확장기 혈압은 밑에 거는 심장이 확장을 더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혈관에 나가 있는 피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혈관에 남아 있는 피의 양은 자꾸 줄어든다면 혈압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확장기 혈압이 95다. 이 사람은 85다라면 이 사람의 심장은 뭐를 잘 못한다는 얘기요? 확장을 충분히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 심장이 확장을 더 많이 하니까 확장기 혈압이 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의 심장은 확장을 잘 못하는 심장이다. 이제 이게 이제 더 나빠지면 뭐 95가 아니라 105, 뭐 115 이렇게 올라갈 수도. 그러니까 이 확장기 혈압이 올라갈수록 심장의 확장력이 뭐예요? 확장이 잘못 안 돼. 확장이 잘 안 된다는 말은 잘 안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잘 안 늘어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탄력이 없어졌다. 탄력이 없어졌다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떤 게 잘 안 늘어나요? 그렇지? 두꺼워졌다 또는 뭐야? 심장이 굳었다. 혈관도 굳습니다. 아시겠죠? 굳은 혈관은 확장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굳었다면 연하지 않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유연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거나 심장이 굳었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확장기 혈압이 밑에 혈압이 어떻게 자꾸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뉴스타 생활을 잘 하면 굳은 심장도 점점 부드러워져서 유연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의 근육도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내리면 일주일이 되는데 그렇죠? 스트레칭을 해보니까
점점 몸이 유연해져야 안 해져요?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유연해진다는 것은 그 근육 속으로 뭐가 더 많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네,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산소 공급을 더 잘 해주면 더 많이 땡겨도 어떻게? 안 아프다. 굳어졌다는 말은 이 산소 공급을 해주는 모세혈관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심장도 굳느냐? 심장이 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장도 그 심장은 두꺼운 근육 주머니라고 보면 돼. 그 근육 주머니에 모세혈관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여러분이 운동을 게을리하고 거기다가 자꾸 화를 내고 속상하고 그러면 점점 숨을 죽이고 그렇죠. 걱정이 많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혈액 순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 자체 그 속에 있는 모세혈관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심장 자체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게 심장 근육을 다 녹이고 그 심장 벽 안에 있는 모세혈관을 혈관 속에 색소를 넣어가지고 찍은 사진이야. 촘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심장 벽 안에 잘 발달돼 있는 사람은 예,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야. 그 제가 어제도 저는 매 격일로 이 배낭에 좀 무게가 나가도록 벽돌을 넣어서 치고 당겨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너럭바위로 가면. 네, 막 숨이 막 차올라요. 그럴 때 이제 저 시계를 안 차고 왔네. 시계를 보면 제 시계는 맥박수를 금방 측정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어떤 막 하면 막 140까지 올라. 맞아요. 그러면 맥박이 1분에 140번을 심장이 팍팍팍팍팍팍팍 이러니까 산소 소모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심장이 빨리 확 뛸수록 140번이면 뭐 굉장히 빨리 뛰는 거죠. 이렇게 뛰는 건데 뛰면 산소 소모를 어떻게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모세혈관이 적으면 그 많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구의 심장의 모세혈관 모세혈관망이 그렇게 잘 발달해 있지 않다면 조금만 맥박이 제 정상 맥박이 58, 뭐 6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모세혈관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80, 90으로 올라가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픈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그러니까 맥박이 140쯤 올라가면 이거는 웬만하면 다 아파야 돼. 가슴. 근데 그런 운동, 그래서 그런 운동을 잘 열심히 하고 그러면 140이라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혈관이 참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의 근육에도 모세혈관이 잘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근데 이 혈압이라는 것이 모세혈관이 얼마나 발달했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자 그러면 이제 모세혈관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피가 우리 몸 안에 혈관 속에서 잘 돌아가면 혈압이 정상입니다. 근데 피가 잘 돌아가지 못해서 심장이 이게 피가 잘 순환을 못하니까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세게 피를 뿜어줘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할 때하고 네가 가서 삼겹살을 먹었다 할 때 혈압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어요. 네.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이제 기름기가 고지방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말라가. 그래서 이 적혈구들이 빨리빨리 순환을 해서 모든 세포에 산소 공급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겹살 먹었다.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적혈구들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뉴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피가 맑아져서 적혈구들이 탁탁 분리돼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과하는데, 자, 이 기름기 있는 음식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심장이, 아이, 큰일 났구나. 이거 왜 이 피가 잘 안 돌아? 이러면서 어떻게? 더 세게 뿜으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지방 식사하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런 상태는 지금 고지혈증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지혈증이 유지가 되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의 직경이 어떻게? 점점 어떻게? 좁아지죠. 그 좁아지니까 또 피가 잘 순환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심장이 더 세게 뿜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현상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동맥이 굳어진다 이 말입니다. 정상 건강한 혈관은 신축성이 유연해서 신축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심장이 피를 세게 뿜어도 쑥 늘어나줘서 피를 싹 빨리 통과시키고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혈압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혈압 올린 요인이 뭐냐면 짜고 맵게 먹는 거예요. 네, 짜고 맵게 먹는 거. 뭐 짠 거 음식을 짠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란 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인데 음식 매운 맛은 맛도 짠 맛이나 똑같아요. 그 음식을 맵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피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짠 음식을 먹으면, 짠 음식은 소금이 너무 흡수돼가지고, 많이 흡수돼가지고, 피 속에 소금기가 많아지면 자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수분을 뺏어와요. 수분을. 그러니까, 피, 혈액량이 부피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네요.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혈압을 보통 올리는 요소가 우리가 뭐 스트레스라는 것은 흔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 그다음에 짜고 매운 음식 이거 그래 자 그런데 근데 뭐 대개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도 싱겁게 안 먹어요 그렇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개 먹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삼겹살 먹고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삼겹살을 먹었어. 그래서 자기의 정상 혈압이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었는데 삼겹살 먡고 혈압을 재 보니까 126에 84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까 120에서 120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은 저 정도 혈압이면 아직도 정상 혈압이요. 이래서 사람들이 속아. 아하, 나는 삼겹살 먹어도 괜찮구나. 아직도 정상이니까. 그래서 대개 우리 병원에서 고혈압이라고 칠 때는 130, 이제 140 이상 올라갔을 때, 아, 고혈압입니다. 혈압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26, 뭐, 아직도 정상이야. 그러나, 삼겹살 먹은 결과가 혈압이 올라가는 걸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개 누구누구는 삼겹살 먹으면 안 되지만 나는 뭐요? 삼겹살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젊을 때는 특히 그래요. 젊을 때는 혈관들이 다 유연하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모세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심장도 유연하고 그래서 그리고 모세혈관도 잘 발달되고 해서 그렇게 혈압이 그렇게 삼겹살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쑥 올라가지 140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126밖에 안 되니까. 역시 내가 누군데? 나는 삼겹살 마음대로 먹어도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잔치집에 가서 이제 삼겹살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짜고 매운 음식도 먹고 거기다 술도 한 잔 뭐요? 걸치고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 이게 132가 됐어. 86.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이 두 개를 겹치니까 더 많이 올라. 그렇죠. 그러나, 대개 30대, 40대에서는,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도,
뭐 조금 있으면 한 서너 시간 후면 다시 정상화됩니다. 피 속에 있는 지방질도 빨리 처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피가 맑아지고 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압 올라가는 폭은 뭐예요? 더 높아지고 회복되는 시간은 더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거기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도 받고 스트레스 받아서 속이 상해서 친구 불러내가지고 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거 세 개 다 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 130, 142가 되었어.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하니까 드디어 뭐예요? 142가 되는데, 그래도 젊은 나이에서는 뭐 한 대여섯 시간 하룻밤 푹 잘 자고 나면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갈수록 올라가기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는 뭐예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게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서 더 오래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도 힘드는 그런 요소 그거를 결정해 주는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통 운동량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점점 퇴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퇴화하면 혈압은 금방 씩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혈관이 많죠, 그렇죠? 혈관이 많은데 제일 큰 혈관, 이 대형 혈관, 그래서 이런 거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동맥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동맥을 그냥 보통 그냥 대동맥, 그냥 동맥이라고 그래요. 동맥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면 또 소동맥이라고 그래요. 소동맥에서 또 가지를 뻗어나가면 미세동맥이라 그래. 미세동맥에서 가지를 뻗어나가면 뭐예요? 그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고속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대동맥이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보다 좀 더 낮은 차원의 도로도 많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길들, 동네길들, 일반 도로라 그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차가 5천만 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루에 도로에 등장하는 차들이 5천만 대인데,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요? 일반도로에 차가 많아요? 네, 고속도로에 아무리 차가 많아도 일반도로는 어디 가나 있어, 그렇죠? 어느 동네 다 있는데 거기에 차가 훨씬 더 많죠. 거기에 있는 차가 80%. 그래서 과학자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충 우리 인간 한 사람의 몸 안에 피가 5000cc가 있는데 그 중에 4000cc는 모세혈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80%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진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모세혈관에 있던 피가 전부 어떻게 동맥으로 다 큰 혈관으로 몰려. 그 혈관을 몰리니까 혈압이 높아지니까 뭐 높아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모세 혈관망이 좁아지면은 동맥을 왔다 갔다 하는 동맥 혈압이 굉장히 어떻게 안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혈관망이 점점 줄어지면 동맥이 과부하가 걸려 그렇죠? 그러니까 혈압이 빨리 올라가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되시더라도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모세 혈관을 잘 발전시킨다 이거. 모세 혈관 발전시키는 이런 뭐 하면 돼요? 네. 뉴스타트 하면 되죠. 그렇죠? 고지방 식사 안 먹지, 짜고 몇 개 안 먹지, 그렇죠? 그리고 또 스트레칭 하면서 모세 혈관을 자꾸 확충시키지? 그럼 혈압 내려가야지, 당연히. 예, 네, 당연히 내려가야죠. 그래서 혈압약은 뭐 하는 거냐? 심장을 세게 뛰지 뭐요? 못하도록 심장 뛰는 거를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거를 억제시키는 약이야.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약을 먹고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심장이 140분을 뛰어야 되는데 그렇게 뛰면 혈압이 뭐요?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뛰도록 해야 돼, 약으로.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먹게 되면 저도 그 시계를 차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맥박수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맥박수가 이 평지를 걸을 때 하고 조금 높은 데를 걸을 때 하고 아주 경사가 심한 데를 걸까 금방 맥박수가 착착착착 변해요. 아 참,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제가 제 맥박수를 조절할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보니까 막 그거 보고 있으면 야 역시 하나님이 뭐 쉴 새가 없구나. 맥박수를 뭐요 착착착착 예 맞춰줘. 그 운동량에 딱 맞도록 탁탁탁탁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하고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을 잘 발달시켜 놓으니까 그렇죠. 고혈압 걱정 없어. 없어요. 언제 빼놓고? 마누라가 말 안 들을 때 빼놓고. 근데 그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예. 또 말 안 들으면 또 이쁘게 봐주고, 넘어가고, 휘파람 불고, 예, 네. 예,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노년이 되어 갈수록 사람이 늙으면 다 혈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뉴스타트가 없을 때 얘기고 통계적인 수치상 그런 거지. 여러분은 그 통계 뉴스타트에 참가하신 한 그 통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것은요, 반드시 통계라는 것은 예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를 낼 때 통계 수치를 내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곡선이 나온다? 종곡선이라고 그래요. 자,
problem. 그래서 종곡선은 종처럼 생긴 곡선이 나온다. 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예외야, 예외.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예외야. 그러니까 모든 통계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암 환자로서, 고혈압 환자로서 다 예외에 속하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왜? 예외적인 생활 습관을 선택했으니까. 예외적인 내면의 환경을 선택했으니까. 여러분, 그, 생물학계에서 아주 거두라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온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생물학자, 그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 주임 교수를 오래 했던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78세에 돌아가셨는가 그래.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걸 보니까 재밌어요. 이 사람이 아주 불치병 그 폐암을 알았어. 그래서 폐암 중에도 굉장히 아주 드물게 보는 그런 폐암을 알아가지고 그런 폐암을 걸린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를 댕기다가 이제 그 졸업하고 생물학 그 실험실에서 조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그 젊은 나이에 그 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가 당신은 너는 8개월밖에 못 산다. 8개월. 그 8개월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통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산다는 말은 어떤 환자는 4개월 만에도 죽고 또 어떤 환자는 뭐예요? 어떤 환자는 12개월까지도 산다. 그러면 4 더하기 뭐예요? 12 하면 16 아닙니까? 그럼 그게 두 사람이니까 나누기 2 해야지. 그러면 나눈 수치가 뭐예요? 8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서 이 정도면 뭐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1년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런 통계 수치야.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산다고 해서 6개월밖에 못 사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통계 수치예요. 대충 그렇다. 그러나 6개월 산다고 얘기하지만은 통계상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두 달 만에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10개월도 산다며. 그래서 나누기 더하면 12개월에 나누기 2하면 6개월이 나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통계 안에 들면 되게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바쁘게 막 그것이 공부에 미친 사람들도 뭐 죽는다 이런 생각을 뭐요 안 하고 막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뭐 어느덧 뭐예요? 하다 보니까 8개월이 지났어. 9개월이야. 살아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8개월 만에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것도 통계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진찰을 받으면서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아시기에 나하고 똑같은 암에 걸려 가지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산 사람입니까? 그 8개월이라는 통계적 수치가 나오게 된 그 통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살았을까? 2년 반을 살았대. 그래서 이 사람은 골드 박사는 어떻게 생각할게? 2년 반 산 사람이 또 나도 산다. 그 2년 반은 내가 아직도 시간이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야. 왜? 치료 약도 없으니까. 약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열심히 실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이 됐어. 가만히 있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수를 찾아서 물었어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2년 반을 사는 사람, 제일 오래 사는 걸로 봤다 그러는데, 그 2년 반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3년 살았다. 그때 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이 암만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교수 이름을 주고 그분한테 연락해서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연락해서 나는 3년 살았다. 당신이 본 환자 중에는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랬더니 4년 반 산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나는 아직 뭐예요? 1년 반 더 남았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다가 4년 반이 살짝 지났어. 그래가지고 그 아바드 대학병원 가가지고 어떤 상태가 됐냐 하고 찍어봤더니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첫째 암에 대해서 내가 암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내가 걱정해봐야 누구 손해요? 내 손해야. 내 유전자만 자꾸 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뭐예요? 뭐 암은 암이고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열심히 살자. 이런 사람은 결국 예외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8개월이라고 그랬던 것은 그거는 통계적 수치야. 그러나 내가 그런지 그런 사람들은 8개월이라고 선고를 받으면 한 달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네.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틀림없이 8개월 만에 죽어요. 이제는 한 달밖에. 근데 그런 거 걱정 뭐요? 안 하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통계를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과는 틀림없이 예외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생기를 받자. 정말 그
생기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그거를 감동을 받고 그게 이제 생기인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2부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혈압도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활을 바꾸면 당연히 내려가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고혈압을 치료하는 어떤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한 생활 뉴스타트 특히 먹과 함께 생기와 함께 예. 네, 네, 네. 근데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역시 여기서 먹는 음식이 참 좋네. 자꾸 음식에다가 영광을 돌리더라고. 제발 좀 그 벌을 고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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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러분 아무 생기 없이 예, 하여튼 깨달아 아 그렇구나 좋고 아 좋아 희망 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음식만 턱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빨리 호전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한 3, 4, 5일 만에 이렇게 여러 면에서 호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가장 최고의 공헌을 한 것은 결국 뭐다? 생기다. 깨달음이요.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것을 계속 여러분 열심히 밀고 나가서 모두 다 놀라운 치유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